오늘 하루는 맛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된다. 내가 오늘 사는 거야? 뉴올리언스에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궁금했어. 어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여러분 어제 여기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길이 완전 싹 깨끗해졌어요. 쓰레기가 1도 없네. 아침부터 제주가 남는 뉴올리언스 왔습니다. 카페도 뭐. 캐시 언니네요. 저희가 여기 캐시만 봤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님은 캐시톡으로 잠깐 반대편에 갔고요. 저는 우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치커리가 들어간 커피예요. 여기가 이 치커리가 들어간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치커리가 들어간 커피에 우유가 조금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베니에입니다. 튀긴 도넛에 슈가 파우더를 잔뜩 뿌린 거예요. 우리 오늘 아웃핏도 좀 잘못된 것 같아. 둘 다 블랙이야. 얌고 먹어야 돼. 와, 뜨끈뜨끈하다. 맛이 뜨끈뜨끈해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은은하게 달다. 내가 이 집 베니에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게 영화 셰프 보고였었거든. 근데 영화 셰프를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자기 아들한테 뉴올리언스에 왔으면 이 베니에는 꼭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고 베니에를 사갖고만 먹는데 그걸 보고 와 나도 진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먹었네요. 이렇게 뭔가 보던 게 현실이 되면 근데 오는 행복이 도넛을 열정으로 함께 먹고 있는 안님이 원래 손에 뭐 묻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데 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맛있으면 먹어야지. 자, 여기가 1700년도에 세워진 잭슨 스퀘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갤러리 전시나 아트 퍼포먼스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곳에서도 기승말해주는 유령이 있다는. 이 건물이 1700년대 초반에 세워진 성당이라 그래요. 시계가 아직 되네. 아직 작동하는 시계에 감탄하는 안씨.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이런데 걸린 플래그 깃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남부 느낌이 강한 성당인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해요. 유럽 성당만큼 화려하지 않은데 색채감이 엄청 화려해요. 저 위에 생타스 도미너스가 홀리 로드이라는 뜻이에요. 25kg짜리 다이얼이에요.
19세기에 썼던 로열 코펜하겐 그릇들이래요. 실제로 왕족들이 썼던 그릇이래요. 엄청 정교하고 엄청 화려해. 예뻐. 이게 다 커틀러리 세트인데 이게 994개나 된대요. 와, 사이즈가 웬만한 서랍 수준이에요. 1860년대 안경. 피에르 빌립 시계라는데 180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1억이래요. 대박 신기하다. 1670년대 1430년. 와, 신기하다. 위아래 이렇게 바이올린이 두 개가 있는데 시간을 맞으면 여기에 음악이 나오나 봐요. 시카고에서 왔나 봐요. 대박. 왜 자꾸 속삭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속삭이게 돼요. 안 속삭여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이 금고리에요 여러분. 짱 신기하지? 뭐야? 키볼트가? 내가 까먹은다. 저랑 안님은 이런 거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냥 단순히 비싸고 멋있는 것보다 그 뒤에 스토리가 있으면 진짜 재밌고 뭔가 가치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어요. 와, 그리고 규모가 엄청나요. 이게 게다가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뉴올리언스에 오시게 된다면 꼭꼭꼭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별의별 진기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뮤지엄에 가면 이 그림은 얼마일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뮤지엄은 가격이 있는 뮤지엄이에요. 아무래도 앤티크 스토어다 보니까 그림의 가격들이 다 걸려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환해 보이는 게 여기 이렇게 조명을 써주고 있어요. 조명 덕분에 이런 브러쉬 스트로크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림이 더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이 그림 저 아이가 오즈모 카메라 들고 있는 줄 알았어. 강아지 브이로그. 이 두 작품은 반센트 빙고의 작품이래요. 루이지애나가 미국에서 숙도락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산물 요리가 진짜 유명한데 저희는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 여행은 특히 이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그리고 안님을 위해 여행 코스를 쫙 짜놨는데 오늘 하루는 맛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뉴올리언스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것들만.
이거 약간 미국식 게장인 것인가? 와, 너무 신기하다. 게 집게 마늘 마리네이트 한 거래요. 어, 먹기 편하게 돼 있다. 이미 껍질이 발라져 있네. 와우. 약간 매콤한 간장게장. 밥 주세요.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맛있다. 라우는 아니다. 삶은 거네. 맥주 아닌데. 이거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계속 먹자. 어, 너무 깔끔해. 아, 그럼 비리지 않아. 하얀 감자. 손에선 계양이 나요. 손에서도 안 나네?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손에선 계양이 나요. 개 냄새 나. 쿠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와, 뜨끈뜨끈. 조합인데? 어, 와, 씨, 너무 맛있겠는데? 냄새가 압도적이네. 굴, 오, 크로피쉬, 새우. 와, 실합니다. 여러분, 아주. 생선도 들어있어요. 와, 진짜 루이지애나 앞바다에서 잡히는 건 다 들어있는. 오, 와. 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스파이시해. 매콤해요. 이게 케이준 음식이어서 그런지 다 매콤해. 밥이랑 크로피쉬랑 한국인이면 싫어할 것 같아. 와, 이게 밥을 크랩의 비빔밥이라고 했어. 게살의 비빔밥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딱지에 밥 비벼먹는. 너무 맛있다. 아. 뉴올리언스는 먹으러 오세요. 진짜 음식들이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이면 진짜 여기 꼭 와야 돼요. 끝장나. 여러분, 클리어했습니다. 아직도 먹고 계신 그가 보이시나요?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어. 중독되는 마음. 안님이 저렇게 숟가락을 끝까지 안 놓고 먹는다는 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투어, 일단 노래 부르는 오크트리로 다시 시작합니다. 재개합니다. 과연 나무가 노래 부를지. 아! 안 멀어. 아, 여기 멀리 가야 된다고? 그렇네. 여러분은 지금 뉴올리언스의 늪지를 간접 체험하고 계십니다. 저 나온 것 같아.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거의 스크리밍 할 것 같은데, 나무가? 만약에 저 빅맥에서 악어가 나온다면 나의 유튜브는 떡상할 수 있을 텐데. 아, 이제 60년의 사연이구나. 아, 오래됐네.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 자, 다음 코스로 가실게요. 다음은 스컵처파 가든. 자, 지금 생일 기념 프라이빗 투어 하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예? 좋다고요? 좋았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프라이빗 투어는 계속된다. 내가 오늘 사는 거야? 조개를 먹는 거니?
악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악어? 하이! 예예예!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어, 보이는데? 네, 다음 투어는 바로 이곳입니다. 스컵처 가든이에요. 찍고 있다. 어, 잘해. 누구지? 이 예쁜 잘 조성되어 있는 이 공원도 무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산책하듯 쓱 구경하고 계세요.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 진짜 날씨 좋을 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고요하면서 예술 작품도 볼 수 있으면서 최고입니다. 어르신 부부들이 산책하고 계셔. 여보, 우리도 오래오래 산책하자. 내가 할머니 돼서도 제이미 투어 해줄게. 많이 안 걷는 걸로. 이거 시카고 빈의 동생쯤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형일 수도 있고. 시카고 콩에 딱 가오면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시카고 콩 만든 작가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에네시 카포 작품이었어. 아, 와, 이렇게 못 봐. 내가 자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아, 대박이다. 이게 소도 작가님의 작품이래요. 카르마. 근데 이렇게 쭉 올려보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요. 왜 카르마라고 했는지 알겠어. 제이미 데이 마지막 투어 더 센츄럴 카우스. 샘플도 주고 저희 좀 이따 위스키 샘플도 트라이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 또 프리입니다. 공짜예요. 뉴올리언스에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죠. 이렇게 쫄르륵 뒤져보면 되게 공짜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투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돈 내고 술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그런 체험 세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약을 맛있게 먹으려고 술이랑 섞어주기 시작한 게 칵테일이 된 거지. 스픽이지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커지게 됐구나. 이게 그 유명한 세즈렉 칵테일입니다. Cheers! 이거 올드 패션인데 좀더 허브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템플이지만 정말 진한 걸. 땡술이야, 땡술. 이거 기분이 얼큰해질 것 같은데. Jamie.
오늘 제이미의 마지막 피날레 생일 디너. 이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아주 몰라 어디가. 근데 제가 여기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예약해놨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분은 어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프라이즈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구만. 과연 그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해맑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여기입니다. 피프 드릴. 네, 여기 그릴 해주는데요. 낮에는 큐컴버 비어, 저녁 때는 큐컴버 칵테일. 레전드래요. 소우바 인생 칵테일이 될 것 같다고. 네, 저 칵테일 짭짤 술 맛이. 너무 근데 그 짭짤하고 술맛 나는데 너무 밸런스가 좋은데? 다행이야. 약간 그 동치미 국물이 달달하고 짭짤한 게 적절할 때 그런 맛. 뭐야 또 뭐냐? 아씨. 이글카드입니다. 근데 여기 해준 것만큼 예쁘지 않아. 카드를 사러 갈 그게 없어. 그 대신에 양으로 승부해. 1억. 대신에 돈이 들어있다는 그런 거. 카메라 앞이라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잘 못하는데. 그러지 마라. 진짜 가식 떨지 마라. 와우. 엄청 길게 썼네. 케이크를 주는 게 그랬거든. 그러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 불 사이즈는 진짜 어제 그...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치운 곳으로. 재밌었어? 엄청 엄청 좋았어. 특히 이 호텔 너무 좋았다. 또모자 호텔. 엉이 보러 가자 이제. 엉이 보러 가자. 바이 바이 바이.